자, 이번 수업은 전기음성도와 극성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 시 원자들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를 의미하며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전기음성도 값을 정하였다. 산소는 3.5, 질소는 3.0이며 비금속 중에는 수소가 2.1로 전기음성도가 가장 작고 모든 금속원소는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다. 다음은 결합의 극성에 대해 알아보자. 같은 종류의 두 수소 원자가 결합한 수소 분자의 경우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같으므로 공유전자쌍은 두 원자 정중앙에 위치한다. 하지만 수소와 염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염화수소 분자는 공유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더 큰 염소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때 전자쌍이 가까워진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전자쌍이 멀어진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분자 내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극이 나타나는 성질을 극성이라고 하며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도 커진다. 이러한 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며 전자쌍이 치우친 원자 쪽으로 머리 부분을 표시한 화살표를 통해 나타낸다.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여 극성이 나타날 수 없는 결합 방식을 무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여 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결합 방식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금속원소인 나트륨과 비금속원소인 염소 간의 결합과 같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는 염소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완전히 이동하게 되고 전자를 얻은 염소는 음이온, 전자를 잃은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어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공유결합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공유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극성 공유결합은 수소, 산소, 질소, 플로린, 염소 분자처럼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는 방식을 말하고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 형성된 결합을 말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극성 공유 결합을 통해 생성된 분자라도 모두 극성 분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물 분자나 암모니아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극성 분자이지만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이다. 한 분자 내에서도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에타인의 경우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탄소와 수소 사이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며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이다.